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지혜주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 구멍이 뚫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확인 결과 전형적인 싱크홀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지자체는 늑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인도 가운데 사람이 빠질 만큼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깊이도 1m 50cm가 넘습니다. 구멍 안을 특수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계속해서 물이 흐르고 흙이 쓸려가면서 주변은 깊게 패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멍의 크기는 작지만 인도 아랫부분은 2m 넘게 동공이 발생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변의 노후된 하수관에서 물이 새는 데다 최근 폭우로 흙이 유실되면서 발생한 전형적인 싱크홀 현상입니다. 원인 불명의 지하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흘러가는 주변에 토질이 유실이 되고 그것이 지 표면까지 노출이 돼서 붕괴가 일어났다는 것은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이거는 싱크홀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싱크홀은 일주일 전에 생겼고 보행자 사고가 우려되는데도 행정기관에서는 주변을 막아놨을 뿐입니다. 그 보니까 오수발루가 그 파손돼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 그 우기 때그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일부 유실돼 가지고 저희가 저기 안전조치는 임시적으로 해놨고 내일 보수공사 예정입니다. 제주시 연동의 인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달 전부터 주민들이 불안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도가 나간 뒤에야 정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에 영리병원을 짓겠다는 싼얼병원의 자본 실체에 대해서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보도를 해드렸었죠. 추가로 취재를 해봤는데 이 모기업 총수의 구속과 사업 부진으로 사업을 추진할 자금 여력도 없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권혁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과수원. 16,000제곱미터의 이 땅이 중국 싼얼병원이 지하 2층, 지상 4층에 영리병원을 짓겠다는 곳입니다. 투자 금액은 505억 원. 그러나 투자 여력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CSC 그룹 회장은 채무 관계로 중국에서 구속됐고 베이징의 싼얼병원도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인재를 포함해 가지고 되게 어려움이 있어서 얼마 전에 내보 얘기를 좀 들었더니 직원들 급여도 다음부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싼얼병원 측은 사업계획서에서 이곳에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모두 4개 진료 과목을 다루는 병원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싼얼병원의 모기업은 줄기세포 치료를 주로 하는 기업으로 확인됐습니다. 줄기세포 시술은 의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미흡해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는 분야. 싼얼병원은 지난해 처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줄기세포 시술을 포함시켰다 이 부분을 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줄기세포 치료의 길을 터줄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임상시험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을 개설하게 되면 임상시험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술을 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취재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싼얼병원의 한국법인을 찾았지만 사무실 문은 닫혀 있었고 관계자는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얼마 전 도내 한 카지노에서 10억 원대 사기 도박 의혹이 일었던 사실 아마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기가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사기 도박이라며 고소한 카지노 업체 직원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관광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전망입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 시내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국인 려모 씨등 4명은 석달전 이곳에서 2시간 만에 11억 원을 땄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측은 돈은 주지도 않고 이들이 카지노 직원 44살 한모 씨와 짜고 사기 도박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한 씨가 경찰에서 사기 도박을 자백하면서 수사는 쉽게 풀리는 듯했지만 한 씨는 카지노 측이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중국인들에 대한 사기 도박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반면 카지노 대표인 63살 여모 씨 등 직원 7명이 거짓말을 했다며 이들을 무고와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 정황 증거라든지 직접적 증거라든지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 허위로 작성한 게 맞다는 진술에 대해서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카지노 측이 고객을 사기범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특히 최근 카지노 업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관광업계에서는 제주 관광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말 주인 40살 이모 씨와 47살 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마필 관리사들과 짜고 일부러 말을 다치게 한 뒤 경마 경주 중에 다친 것처럼 꾸며 재해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혐의입니다. 검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가축 재해보험금을 타낸 마주와 마필 관리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주를 찾아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또 제주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인천항로의 여객선과 화물선이 조기에 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처음 교신을 했던 제주해양교통관제센터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찾았습니다. 업무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 선박들한테 여기서 이제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세월호 사고 침몰 원인으로 지적됐던 화물 과정. 이 장관은 여객선을 직접 승선해 화물 선적 과정을 살피고 차량이 제대로 결박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 심해지고 있는 물류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주 인천 항로의 여객선과 화물선을 빨리 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조속하게 취항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희룡 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크루즈 전용 선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에 이제 빨리 그 크루즈 선석을 확보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당면한 과제라고 저희는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28일부터 재개되는 4차 한일어업협정에서 어민들은 갈치 오획량을 8,000톤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확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네, 출근길뿐 안개로 시야가 조금 답답합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오늘 북동부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적게는 10mm, 많게는 60mm가량의 비가 오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차츰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23도 내외, 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조금 덥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 23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은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성판에게 기온 1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해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는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는 당초 여야 합의로 올해 처음으로 분리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따른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제주도와 JDC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와
다음 달 4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자동 무산됐습니다. 여야의 극적 타결이 없는 한 정기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여 10월 7일로 예정됐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정보를 임희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저녁 프로그램이 조선시대 제주 이야기를 주제로 오늘 저녁 6시 30분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마련됩니다. 제주 도립무용단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오늘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제주국제공항 3층 대합실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장종선의 클라리넷과 피아노 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은 미래로 통하는 길, 일본의 신세대 아티스트 기획전을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주최합니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은 오늘 저녁 7시 대극장에서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영화 관상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모형 다나눔 다사랑사진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모합니다. 제주도 농아인협회 제주시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수화기초회화교실을 운영하며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예천 노인요양원은 요양보호사 9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6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56국에 69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임희정입니다.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 방안으로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에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주시 동지역에서 건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대형 건축물 억제 효과는 물론 도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회 제주 국제 크루즈 포럼이 오늘부터 4일 동안 제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크루즈 관광의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 크루즈 선사협회 아시아 회장인 진한 리우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국가별 크루즈 관광 정책과 크루즈 기항지 매력과 수용 태세 등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크루즈 선사를 포함한 아시아 8개 나라 4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가 정식 발족합니다.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 한국 유치가 확정된 가운데 서귀포시가 경기 유치에 나섰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는 24개 나라가 참여해 52개 경기가 펼쳐지는데 서귀포시를 포함한 9개 도시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개최 도시가 결정됩니다. 제주도는 또 2019년 여자 월드컵 경기도 유치하기로 하고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단체를 접촉하는 등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서귀포 지역 공동주택 건축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영어교육도시 1,121세대와 혁신도시 1,264세대를 비롯해 강정 택지지구 1,651세대가 시공 중이거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도 4개 단지 189세대에 이르는 등 모두 12개 단지에 4,200여 세대가 보급될 전망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